What's good? 헵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덕분에 타미테오, 영 마일로가 정말 핫한 래퍼라는 거 두 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댓글에 저는 처음에 몇몇 분들이 댓글에 막 Oh no 계속 이렇게 써주는데 내 영상을 싫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영상이 별론가? 이런 느낌인가?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 Oh no라는 곡을 꼭 들어봐라.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Oh no 이렇게 얘기한 거는 타미테오가 참여한 Oh no라는 곡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였어.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대로 타미테오가 참여한 2월 21일에 업로드 된 곡인 타미테오 빌리 100 크리즈 호?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Oh no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비디오를 볼 건데 여기 보면 호우라는 분은 프로듀서로 이름이 올라가져 있고 랩을 하는 퍼포먼스는 타미테오, 빌리원헌의 크리즐이라는 래퍼가 합니다. 타미테오는 이제 제가 어떤 래퍼인지 알겠는데 나머지 빌리원헌의 크리즐은 잘 모르는 래퍼예요. 가사가 있길래 영어로 해석한 거를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약간 트렌디한 느낌도 있지만 조금 철학적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가사에 대한 얘기는 비디오를 다 음악을 다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한 후에 좀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Oh no 들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 이제 이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좀 소름 돋아요.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타미테오는 지금 거의 비스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비스트나 다름없는 바이브를 가졌어 지금. 랩 들었을 때 이 사람 뭔가 나중에 진짜 사고 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래퍼가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바이브가 미쳤다. 이 빌리와 하네 이 래퍼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되게 남성적인 톤으로 묵직하게 밀어붙이니까 되게 좋다. 불도저 같아. 자, 제가 가사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가사로 해석을 했거든요. 훅 파트였어. The passion ain't melt away, oh no. Ice is like ice in your heart, oh no. Say bye and hater don't care, oh no. Porn rings in the studio, it's time to, oh no. The clock froze on the studio outfit. Still hot at making, the making move. Still playing Ninja Turtles on the track. The rumors sounds so loud, I had to get rid of them. 가사가 트렌디하면서도 좀 재치 있는 펀치라인들이 좀 잘 있는 것 같아요.
Okay. Pick up the phone. Đi qua phòng thu. Oh. Món đồ ngon. Anh em cùng ru. Oh, 이 크리스 이럴 코드 바이브가 좋다. Ở bên trong thành phố không muốn là thằng ngố thì mày phải dùng mũ. Kiếm tiền cực lớn cho bạn tối về ôm cái gối ngủ. Vậy con đi tới tương lai không được đi theo lối cũ. Tao đã phải phóng như lao, niềm tin phải bán như rau. Thật không phải sáng như sao, tao không có đối thủ. 이 빌리 원 허넷이야. 크리즈이라는 래퍼도 바이브가 되게 좋고 스킬풀해요. 타미테오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돼선 안 될 것 같아.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랩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훅이 이 래퍼한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훅 들으면 알아. 아, 이거는 돈이 벌릴 수 있는 훅이야. 야, 괴물 래퍼다, 이제 보니까. 야. 와, 이 뭐야? 더 미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real beast mode야, beast mode. 아. 와. 야. 이걸 먼저 리액션 비디오로 찍을 거 그랬어. 아, 이건 끝났다.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제 타미테오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 곡의 벌스를 들었을 때 가장 미친 사람 같았어. 아, 진짜 이거는 괴물 래퍼예요. 괴물 래퍼야. 와, 여기서는 바이브에다가 스킬까지 갖춰져가지고 완벽했어.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노 라고 계속 댓글을 단 이유 다 알겠어. 미쳤어. 베트남 랩 게임을 진짜 뒤흔들 수 있을 래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 다른 래퍼들 긴장해야겠어. 아, 물론 이 곡에서 저는 빌리 원 허넷과 크리즐이라는 래퍼의 벌스들도 가사를 제가 뭐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절대 타미테오에게 가려질 느낌이 아니야. 괜찮은데 타미테오는 무슨 뭐 전율적으로 소름돋는 랩하는 래퍼들 보면 그냥 랩 뱉을 때 그 느낌 하나하나가 그냥 동물적인 감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진짜 그 어떤 래퍼들도 그게 다 흉내내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걸 갖고 있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